꼼씨 지금 뭐 만들려고 그래? 피자? 오 갑자기 왜 살찌는 피자? 피자? 살찌는 피자. 너 살 빼야 되는데 살찌는 피자를 만든다고?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. 아 그렇구나. 예. 이스트를 지금 어디다 넣은 거야? 미지근 한 물. 아 미지근 한 물에? 이때는 빠가리 못 사니 기분. 아마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내가 충분히 질문하고 다 할 수 있어. 와 근데 나 오랜만에 만든다 피자. 아 미지근 한 물에 일단 이스트를 이렇게 녹여서. 미지근 한 물에 녹여야 더 잘 발효돼. 시간도 절약되고. 이거 먹어야지 딱 막걸리 맛 나니까. 오늘 언제야? 딱 막걸리 맛 나. 이거 마시려고 만든 거니? 아니 색깔은 막걸리지 색깔은 딱이. 미안한 발효품이지. 막걸리도 750이지. 한 봉지가 750? 얼만큼 넣는 거야? 그냥 난 대충 내가 반죽 때려가지고. 근데 대부분 200g? 밀가루 200? 한 판 만드는데 200g 정도 되나? 10개 하려면? 그럼 요거는 지금 한 400g 넣은가? 아, 그 정도 넣은 것 같아. 기름. 기름 얼만큼이요? 그럼 그냥 한 숟가락으로 3분의 1스푼 정도 되려나? 기름 넣고 좀 많이 안 넣으면 나는 많이 할 거라 지금 두 판 할 거라 6? 기름 6스푼? 응 물은 그냥 조금씩. 아 질감 보면서? 난 그렇게 하는데 레시피 하시는 분들은 하시긴 할 것 같은데. 어, 지금 네 스타일대로 하는 거니까. 응 나는 그렇게. 요거는 아까 이스트 녹인 물. 그럼 요 상태에서 어떻게 수정해야 돼? 밀가루를 더 넣어줘. 오 전문 장갑까지 꼈어. 이거 끼는 이유가 있어. 오 비위생적이라고 얘기하시는 누가 몇몇 분들. 난 내 손맛이 좋은데. 그 질감이 그 수제비 반죽 그 정도면 돼? 그 정도면 될 것 같은데? 면 뽑는 정도로 하는데. 아 면 뽑는 정도? 어차피 발효되면서 부들부들해지니까.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오래 안 하고 그냥 조금만 반죽해서 발효해서 그냥 먹더라. 그 글루텐 만들기 싫어가지고. 많이 치대면 치댈수록 글루텐 생기니까. 아, 글루텐 프리 뭐 많이 아, 먹고 요즘에 그래서. 글루텐 프리 그런 것도 많이 나오지? 좀 건강 생각하시는 분들? 건강도 그렇고 좀 글루텐에 이제 좀 알러지 있는 분들도 많이 있고 소환돼서 안 먹는 분들도 있고. 근데 그거는 뭐 각자 취향이니까. 근데 난 쫄깃쫄깃한 게 좋아. 생굴. 우리 마지막 굴. 거의 이제 조청급 됐음. 야 이거 약이다 약. 이거 넣으면은 이렇게 촉촉해져. 내가 예전에 이걸로 식빵 만들어 먹어봤는데 그게 막 식빵 먹어본 사람들이 다 팔라고 했어. 진짜 아줌마들이 먹고 다 팔라고 했어. 근데 만들기 힘들어서 싫다고 했어. 아 그때 저기 서울에서? 응 서울에서. 서울 아줌마들이 먹고 나서 이거 어디서 파냐고 자기가 산다고 팔라고 했어. 엄청 맛있었나 보다. 하긴 파는 것 중에 이런 게 없지. 오 와 꿀르니까 엄청 찐득거린다. 다른 분들은 아마 설탕을 넣어야 발효가 되니까. 식빵 만드는 거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. 동물이. 근데 얘는 생꿀이라 엄청 부들부들해지던데? 아 얘 놔두면? 응. 근데 겁나 맛있었어. 어 엄청 맛있을 것 같아요 진짜. 얘 좀 쫄깃해졌다. 이제 이거를 한 30분. 30분 놔둬? 30분에서 30분, 50분. 근데 나 빨리 먹어야 되니까 30분만 할 거야. 근데 원래는 더 해. 더 치댄다고? 응. 반죽기 돌리잖아. 아 이런 건 됐죠? 30분? 됐나? 오 준비 완료? 어서. 오 얘는 뭐야 이거? 이거 요즘 곰이 제일 좋아하는 거. 콩고기. 완전 꿀맛. 개 매워. 매워서 더 좋아. 그러니까 색깔별로. 네. 브로콜리. 네. 토마토. 네. 얘는 과일맛 고추라는데 파프리카가 없어가지고 사왔어요. 동그랗게 잘라야지. 아 색깔 너무 이쁘다 이거. 색깔별로 있는 게 엄청 이쁘다. 벌써 맛있겠다. 쓸어만 났는데 맛있어. 오 아까보다 커졌어. 이거 우리 한 지 얼마나 됐지? 한 5분 10분? 와 이게 뭐야 이게? 피자 메이커라고. 우와. 이거 생겨가지고. 와 나 이런 거 처음 봄. 나 처음 봄. 그래서 여기 한번 이제 오늘 피자를 구워 먹으려고
이렇게 또 준비한 거예요. 에어프라이어랑 비슷한 거 같은데? 이게 온도. 온도 하는 거랑 타이머. 하나는 위를 가열하는 거고 하나는 아래를 가열하는 거고. 그래서 아. 위에서 해서 뭐 치즈를 녹이거나 좀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. 고기 위아래로 해가지고 굽는 거. 빨리 익으라고. 짜잔. 지금 덜 부풀었는데 우리 빨리 먹어야 돼. 지금 너무 배가 고파서 지금 기다릴 수가 없이. 이 정도만 하고 바로. 네. 기름 발라주는 거는 눌러붙지 않게 하려고 그러는데 오 화려한 손기술 이렇게 눌러놓구나. 원래 영화에서 보면 돌리잖아. 맞아. 나 그거 못해. 맞아 손으로 그럼 어떡해. 맞아 손으로 돌리는 거 음식가족 장난 안 돼. 사 음식가족 장난치는 거 하다가 이거 빵 끊어먹으면 하다가 딴 데로 날아가면 어떡해. 빵 끊어먹는 데로 먹으면 돼. 이게 발효 안 시키면 이게 계속 수축한다? 내가 예전에 해봤다? 이게 발효 안 하잖아. 어. 그럼 이게 계속 수축해서 똑같은 위치로 계속 온다고. 아. 지금도 제자리로 돌아올라 간다. 그러네. 원래는 한 30분 정도 해야 된다고? 발효를? 응? 50분. 만나면 뭐 한 30분. 근데 우리 한 지금 15분 했나? 20분? 응. 너무 배고파. 어쩔 수 없어. 이제 신피자가 난 더 좋아. 너무? 두꺼운 거 좋아하는 거 아니야? 응, 신피자. 양 많아서? 아니, 그거는 도우가 맛있으면 그런데 아. 도우 맛있는 게 없잖아. 요거는? 아 맞다. 아. 이건 뭐야? 이게 공기 구멍. 아 이렇게 찔러줘야 돼? 응. 이게 원래 이렇게 도로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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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번 하면 끝인데 그게 없어. 다 탔어. 다 타서 아무것도 없어. 요리 도구가 없어. 아 갑자기. 요리 도구가 한 개도 없어. 그래서 이제 원시인처럼 해요. 예전 이거보다 더 신박한 거 많았었는데. 아 이렇게 많이 찔러준다고? 얘를 안 해지면 부풀어 올라서. 응. 여기 꺼져. 여기다 고구마 무수까지 한 마시. 아 맞아 맛있는데. 우리 고구마 있는데. 그거 별로 치면 나. 배 등까지 그때까지 참을 수가 없어. 우리 케첩으로 해도 되는데 응? 숟가락으로 말해도 잘 안 돼. 실리콘 바르잖아 손놀림. 실리콘 엄청나게 발랐죠. 근데 여기다가 야채 올리고? 야채 올리면 돼. 뭐부터 올릴까? 원래 이게 할라피뇨나 그런 거면 내 입맛인데 근데 이게 안면 과일 고추. 야 사람들이 그냥 보면 할라피뇨인 줄 알 것 같은데? 그럴 거. 피자 만들면 이제 생각보다 쉬워. 도우만 잘 만들면 될 것 같다. 요즘 화성적이어가지고 도우도 요즘 반죽도 다 나와. 반죽 키트. 아. 뭐 넣는 대로 넣고 하루만 끝나는 것도 있는 중. 버섯. 이거 넣으면 이제 불고기 피자 같네. 와 끝판왕. 맛의 끝판왕.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? 고기 드시는 분들한테 어떤 맛이라고 표현해야 될까 이걸? 고추장김치랑 불고기 섞어놓은 맛. 오 맞아. 딱 그 맛이야. 맞아. 진짜 이거 만든 사람 진짜 상 주고 싶어. 이거는 모두 치즈인데. 비건 치즈 나오고 그럴 땐 그런 거 올려서 먹었었는데 만들어도 먹고 그랬는데 요즘은 만들 형편이 안 돼. 비건 치즈 너무 비싸. 진짜 치즈보다 훨씬 비싸지? 훨씬 비싸. 저희는 비건이라서 이렇게 모조 치즈를 넣었는데 혹시 비건 아니신 분들은 그냥 치즈를 넣으시면 되죠. 이제 끝인가? 이제 닫고 한 2, 30분만 하면 되지 않을까? 180도로 해놓고 기간은 한 넉넉히 잡아서 한 23분 해놓고 위아래로 켜놓으면 되지 않을까 이제? 예열 시간까지 해놔서 잘 되라. 맛있게. 머리가 익었나는데? 도우가? 와 잘 익었다. 와 도우 맛이. 오늘 잘 익었어. 피자 칼이 없어서 가위로 자릅니다. 여기다 핫도그 끓여 먹으면 정말 맛있다. 엄청 뜨거운데? 개 맛있어. 내가 만들어서 맛있는 게 아니라 엄청 맛있어. 야 사 먹는 거보다 훨씬 맛있어. 나 피자집 해야겠다. 뭐 잘못했어.